기본적으로 이제 비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데 가을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비염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이제 알러지성 비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염은 기본적으로 이제 찬바람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뭐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하면 뭐 꽃가루 알러지, 뭐 먼지 알러지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온도 변화라든지 공기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는 점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가을만 되면은 코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하시면, 아, 나는 온도 변화, 그 환절기에 일교차 에 의해서 코가 알러지 반응을 많이 하는 알러지성 비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는 비염이 덜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러지 반응이 안 나타날 뿐이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알러지 반응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이제 급성 비염의 코감기라는 거를 모르시거든요. 비염이라는 건 당연히 오래 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급성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냥 코감기예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비염 증상이 생기는데 2주 안에 나아서 없어지는 거. 그게 급성 비염이라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코 점막이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코 증상이 생겨도 없애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성 비염이신 분들은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한번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고 하시면은 그게 스스로 회복이 안 되고 계속 2주 이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비염이 되는 거고, 외부에서 도와주는 자극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 얘기예요, 유전이라는 거는. 비염이라는 게 코가 약한 거는 물려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근데 그런 정말 유전자적인 유전 외에도 기본적으로 코가 이제 찬바람 자극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염이, 아버님이 만성 비염이 심하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생활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생활을 사실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코가 안 좋아지도록 찬 음식도 많이 드시고 찬바람도 많이 쐬시고 코에 안 좋은 자극을 많이 하시는 생활 패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이도 동일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유전자적인 유전 외에도 그런 환경적인 유전도 있기 때문에 코가 약하게 타고난 거, 그거는 저희가 보강을 해줘야겠지만 환경적인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잘 나을 수 있죠. 당연히 만성비염도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염을 실제로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비염이라는 거는 워낙 안 낫는다, 뭐 난치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비염을 가볍게 치료해서는 안 낫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흔히 구입하시는 알레르기 약이라든지 또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 비염 증상이 있을 때그 증상을 그냥 완화시켜주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자체가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약의 작용이 빠지면 코 증상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냥 증상만 잠깐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코 점막을 직접적으로 기능을 높여주는 한약 치료 같이 들어가면서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치료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약만 쓴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비염이 완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막을 자극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점막의 기능이 올라가면서 완치가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한의원들마다 다 다른 방향의 사실 치료법을 쓰죠. 코에 자극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가 비염이 생기게 된 원인을 치료를 하는 것. 내 몸속에 뭐 예민한 체질이라든지 호흡기의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걸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내복 치료가 될 거고요. 한약 복용하시는 치료가 될 거고, 직접 점막을 자극하는 치료는 코 속으로 아예 침이 들어가서 코 속에 있는 피부가 염증이 있으면 그게 비염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염증 있는 피부
피부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코 속으로 침을 넣습니까? 네, 코 속으로 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가 실제로 깊이가 10cm 정도 돼요, 성인분들이. 예. 그래서 10cm 안쪽까지 다 침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코와 관련된 혈자리 겉에서 그냥 잡는 치료라든지 아니면 안쪽에 그냥 한약을 도포하는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자극을 해줘야 비염은 나아요. 아플 것 같은데. 네,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네, 좀 얼얼한 느낌이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치료는 보통 성인분들 같은 경우 점막을 좀 자극하는 치료를 하고 이게 얼얼한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콧물을 실제로 10cm 안쪽까지 다 빼내는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점막 자극하고 콧물 빼고 이렇게 두 세트 치료 진행하는데 시간은 3분 정도밖에 안 걸리셔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3분 점막 재생 이렇게 치료법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좀 아프고 불편하긴 하지만 오랜 시간 아프시진 않고요. 그냥 금방 끝나시는 치료긴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염을 치료를 할 때는 3개월 정도가 기본 예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예를 들어 정말 급성 비염 환자분이 오셨다. 그럼 일주일이면 됩니다. 되는데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비염으로 고생하고 돌고 돌다가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치료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환자분들 코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사실은 내가 고생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고 점막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거고 점막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나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시면은 분명히 코가 좋아질 수 있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다 느끼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셨던 분들도 나중에는 또 저희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약을 사 먹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냥 안 먹고 그냥 내버려 둔 지 한참 됐다. 그런데도 오시는 거는 코는 하루만 막혀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거라 실제로 오셔서 치료하시면 훨씬 편해지시고 코랑 정말 코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게 다 고쳐드릴 수 있으니 네. 그래서 편하게 오시고 가능한 빨리 오시고 네 그래야 제일 용기가 빨리 필요하고 치료가 되니까요. 의지가 필요하고 그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는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 자체가 내 폐가 좋아하는 공기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폐는 따뜻하고 습하고 깨끗한 공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고 건조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 당연히 코가 할 일이 많고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점막 기능이 점점 떨어지세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신다거나 가을 겨울에 마스크 안 쓰시고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찬 바람을 좀 많이 쐬신다거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코를 안 좋게 하시는 자극이 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음주 많이 하시는 거 그것도 술 드시면 코가 확실히 다음날 붓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찬 음식이라든지 뭐 찬물이라든지 이런 걸 즐기시는 것도 코엔 굉장히 안 좋은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비염을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자꾸 본인의 코를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으셔서 기본적으로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반신욕 해주신다거나 목욕탕을 가신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시죠.